측정 KPS고요. 39,704원, 15% 연말까지 보유하면 좋을까요?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한정 KPS가 지금 현재 구간에 43,000원대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9월 말부터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요.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전력 설비나 이쪽으로도 다시 한번 시선이 좀 옮겨지고 있는데 43,000원대 놀고 있는 지금 한정 KPS. 흐름 괜찮아요. 그렇죠. 47,000원대 생각해본다면 조금은 아쉽지만 우상향 그래프 잘 그려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.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.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한정 KPS입니다. 앞서서 저희 살펴본 금융지주도 그렇고 이 종목도 수익권이신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질문이 이제 연말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? 라는 질문이었는데 답변 드리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간략하게 답변 드리는 거죠.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원전은 사실 좋은 얘기들이 한번 쫙 올라왔다가 안 좋은 얘기들이 또 막 지금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기간이에요. 근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장주들이 있죠. 한전 기술도 포함하고 한전 KPS, 뭐 두산 에너빌리티 얘네들 보면 저가 잡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원전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왜 그럼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는가 보면은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외인 기관이 천천히 사고 있습니다. 계속 그래요, 이 종목들. 두산의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훨씬 전부터 사고 있었지만 제가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.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브리핑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고들 하시는데 외인 기관의 정보력은 저도 못 따라가죠. 이제 거기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나 저도 파고들어서 분석하는 내용 정도입니다. 왜 그러면 외인 기관들이 사고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은 첫 번째로 지금 주가가 체코 수주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급락 나온 이유가 전반적으로 굵직한 이슈만 보자라면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했던 22년도부터 진행됐던 소송권이었어요.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소송권은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소송입니다.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너네가 그렇게 체코 수주를 가져갔어? 좋아. 우리도 좀 껴줘. 요 정도 스탠스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잘 해소될 거라는 가정하에 보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가격이 지속이 돼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체코 수주 이후에 이제 원전의 모멘텀들을 봐야 되는데 동유럽부터 출발해서 서유럽까지 해서 지금 한 6개 국가? 그래서 원전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내년부터 뭐 네덜란드, 뭐 이탈리아, 뭐 영국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. 거기에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수주가 다 껴있고요. 그러니까 수주를 입찰하는 과정이 다 껴있고요. 그랬을 때 여기서 한 3분의 1만 가져간다고 해도 대박이죠. 그리고 한정 KPS 입장에서는 유지보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한 거에 대해서 이후 매출 파이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지금부터는 좀 그려지는 상황입니다.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으니까요.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한정 KPS 들고 가는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. 왜냐면요.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야 모멘텀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바이오를 제가 계속 열심히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모멘텀 플레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.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추적과 역추적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랬을 때는 약간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돼 있지만 다음 차시 그러니까 한두 달, 세 달, 네 달, 다섯 달 뭐 길면 한 6개월 이상 이후에 모멘텀이 또렷한 것들을 지금부터 매집해 놓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. 그리고 지금 신청자분은 그걸 실제로 하셨어요. 그리고 지금 수익 중이시고 잘하고 있는 전략이시고 연말까지 끌고 가도 저는 이상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더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. 아예. 왜냐하면 한정 KPS는 이 팀코리아가 갖고 있는 원전 수주 모멘텀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에요. 그랬을 때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전 계속 들고 가도 되겠다.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고요. 가격 전략은 그럼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에 체코 수주처럼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날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이거 딱 봐도 체코 수주죠. 제가 동그라미 차트에 친 가격이. 이런 거 나오면 한 파셔야죠. 이런 거 나오면 한 팔고 이게 아니고 지금처럼 천천히 천천히 올라간다. 이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도 아무 상관없겠다.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질문을 주신 부분이 한정 KPS 연말까지 내년까지 끌고 가도 되는가 이 질문이었는데 심플하게 된다라고 짚어주셨어요. 요새는 좀 이 원전 관련해서 노이즈가 끼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좀 해소될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도 들고 가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